이번에는 네. 또 다른 이제 지금 영부인이 되신 김건희 씨. 1972년 9월 2일이에요. 이분이야말로 내가 보면은 남편을 세워주는 사주? 사람이 그렇잖아요. 우두머리가 되는 사주가 있고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. 보면 우두머리 완전 진짜 큰 우두머리는 되지 못하지만 만들 수 있는 사주라고 하잖아요. 보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네.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있었던 게 와이프한테 영향도 많죠. 아, 그 영향이 많다. 혼자서는 올라가기 힘든데 둘이 합쳐져서 한 사람을 올려줬잖아. 어쨌든 그 전에 대통령님도 뭐 정부인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은 못 되는 사주. 우두머리는 못 되지만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주. 똑똑하시지 이분도. 예능적으로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. 그럼 사람 보는 시선도 좋을 테고 뒤에서 그러면 이걸 다 코치해 줄 것 같아. 좋은 것 같아. 뭐 남편을 뭐 망칠 수 있는 뭐 그런 사주는 없다. 아, 남편을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. 도와주는 사주만 있다. 혼자서는 못 올라가도 둘이 같이는 올라가지 않나. 알겠습니다. 네.